먼저 한번 펴보세요. 6페이지. 6?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일단 핵심 잡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핵심 잡기 내용에 첫 번째는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아하는 건 묻고 말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인사하는 거는 뭐 여러 인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하이, 헬로우, 그 다음에 뭐 아침, 저녁, 오후 인사 이렇게 얘기할 때 good morning, 그 다음에 good afternoon, 그 다음에 good even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 만나 인사하기 별표 3개 칩니다. 자, 처음 만나 인사하기 별표 3개 치고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뜻이 뭐냐면은 만나서 반가워 이런 얘기인데, 자, 쌤이 지금 동그라미 치라는 거 동그라미 칩니다. 자, 나이스, 굿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해피 동그라미, 글래드 동그라미, 플리즈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이스하고 굿도 동그라미 다시 치시고요. 전부 다 이 공통의 동그라미들 뜻이 뭐냐면은 반가운 또는 기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지금 보면은 철자가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meet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따라합니다.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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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까 동그라미 쳤던 내용에 nice나 good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가워 또는 기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Good to meet you. Good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크게 해주세요.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Pleased to meet you. Pleased to meet you. 자, 뭐 밑에 건 안 읽어도 되고요. 자, 거기에 meet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하나 적습니다. See. S-E-E. 요 철자도 하나 써주세요. See. 만나서 반가워라고 하든지 뭐 보게 돼서 반가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소개하기는 별표 한 개. 5개. 한 개. 다섯 개 칠 사람 5개 치시든지. 자, 그럼 자기소개할 때는 지금 I'm 뭐뭐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My name is는 내 이름은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줄 닦아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한 거. 자, 이거는 뜻이 뭐냐면은 Let me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끊어서 여러분들 적으세요. Let me는 뭐냐면은 나는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나는 하겠다인데 introduce란 말은 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introduce는 소개하다. 그 다음 myself는 뜻이 뭐냐면 나 자신을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해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내 자신을 소개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네모를 좀 치시는데 I'd like to 까지만 네모를 다 쳐주세요. 그러면은 걔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introduce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기소개. 아, 소개하다. 그냥 소개하다라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은 나는 소개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소개하고 싶다. 누구를 소개하고 싶다? 나를. 나 자신을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요. 요거는 X 표시해 주세요. me. me는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me라는 단어는 여기서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나 자신을 칼 때 myself라는 표현을 이거를 반드시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누구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영어 대화나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let me introduce myself 이렇게 뭐 해봐야 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미는 왜 안 돼요? 미는 왜 안 되냐면은요 우리가 제기대명사 배웠을 때 I라는 단어와 me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로 같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 self란 말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myself가 이렇게 me가 우진이 발작 났어요. 자, 됐죠?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른쪽 잠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핵심 체크해 보면은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부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Hi, my, 누구는? 크리스다. 나의 이름이 크리스예요? 나의 취미가 크리스예요? 나의 이름. 이름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칩니다. 답은 name.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넘어갈게요. 2번에 Hi, I'm Minho. 뭐뭐뭐 to meet you. 뭐 해야 돼요? nice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갈게요. 다시 왼쪽에 좋아하는 건 묻고 말하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좋아하는 것을 물을 때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라고 할 때는 일단 좋아하는 것을 묻는다고 얘기할 때는 뭐를 좋아하니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나는 뭐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예문들은 그렇다 치지만 밑에 세 번째 거에 줄 꺼주세요. What's your favorite? 자, What's your favorite? 여기서 favorite가 무슨 뜻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이런 건 서술형으로 단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라고 얘기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밑에 보세요. 좋아하는 건 말하기에 My favorite is 밑줄 긋습니다. My favorite is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한 번 더 밑줄 긋게요. 뭐뭐 is my favorit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What's your favorite? 뭐라고 하면 되죠? 과목은? Subject. 그렇지, subject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 대답을 할 때는 My favorite subject is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목들을 넣으면 돼요. 뭐 영어면 English, 그 다음에 수학이면 Math, 아니면 한국어면 Korean 이런 식으로. 알겠죠? 만약 과학이면? 오케이, 사이언스 이러면 되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I, 그 다음 뭐 넣어야 돼요? 나는 동물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다 like. like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my 뭐뭐뭐 그렇지, favorite. 이거는 favorite 이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do you like sports? 너도 운동을 좋아하니? 라고 얘기하면 누구누구도 역시 뭐 어떤 말 넣어야 돼요? 그렇지, to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마찬가지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Hi, I'm Kim Min-ho. 동그라미 칩니다. Nice to meet you. 자, 만나서 반가워. 자, 요거는요, 왜 동그라미 쳤냐면은 대신 쓸 수 있는 말로 알맞은 거 골라라 요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대신 쓸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긴 하지만 다른 영어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6페이지에 나왔던 처음 만나 인사하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Hi, I'm Jenny Parker and 동그라미 씁니다. I'm from Canada.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I'm from Canada. 나는 캐나다에서 왔어. 나는 어디 어디 출신이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캐나다에서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넘어갑니다. Who's the man in the picture? 합니다. Who's 동그라미 칩니다.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Who is. 그렇지. Who is의 줄임말이죠. 이것도 표시해 주셔야 돼요. Who is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in 동그라미 칩니다. In. 이거는 뜻이 뭐냐면 뭐뭐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사진 안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니?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뭐라 합니까? He is a famous hip-hop singer라고 얘기합니다. singer 동그라미 치시고요. singer는 무슨 뜻이에요? 가수. 가수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거 복습 한번 했었는데 이쪽에 와가지고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동사 단어 다음에 이렇게 er이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ing이라는 단어에다가 er을 넣게 되면은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종원은 내 거 보고 있어요. 날 쳐다보고 있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teach라는 단어에다가 er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teacher,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쌤이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cook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er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요리기구. 이건 요리기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리사라는 cook은 그럼 뭐예요?
쿡은 그냥 요리사죠. 쿡은 두 가지 뜻이 뭐라 그랬죠? 요리하다. 하나는 요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리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꼭 기억을 잘 해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체톡에 올려서 정현이 단체톡 누가 좀 초대 좀 하거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보면 돼요. 알겠죠?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일단 그대로 따라와. 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I seek 합니다. I see 동그라미칩니다. I see라고 하는 말, 거기 밑에 잠깐 보세요. 그렇구나, 알겠다, 이해를 나타내기에 밑줄 긋습니다. I understand. 요거 밑줄 꺼주세요. I understand. I see랑 같은 말이 I understand입니다. 절대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I see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 알겠어. So, 동그라미치시고요. 그러면 Do you like hip hop music? 그러면 너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여자애가 yes 한 다음에 It's my favorite music. 동그라미 칩니다.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야. 그럼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It's my favorite music에서 it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힙합. 그렇지. 힙합 뮤직을 얘기하는 거죠. 표시해 주세요.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요. 자, 그 다음에 Do you like music too? 동그라미입니다. To. 뭐뭐도 또한 너도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Not really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풀어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 좀 쉬울게요. 이 말을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으세요. I don't like 적으셔야 돼요. Hip-hop music 요 의미입니다. 요게 not really하고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나는 힙합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뭘 좋아한다 그래요? 스포츠. I like sports를 좋아하고 다시 my favorite, favorite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바로 축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favorite를 두 번 다 동그라미 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favorite 자리에다만 빈칸 설정하고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favorite를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listen and talk 1, 2 들어갑니다. B, 남자가 얘기합니다. Hi, I'm Ted. 네모 치세요. Nice to meet you. 자, 똑같이 nice to meet you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갑니다. Hi, I'm Jessica. Glad to meet you too.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내가 이런 내가 참 싫어요. 뭔가 상황 설정을 리얼하게 하고 싶어서 한 것 뿐이에요. 자, glad to meet you 네모 칩니다. 그 다음에 뒤에 to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ve baseball. 나는 야구를 좋아해. 여러분들 여기서 love란 단어 사랑하다 하면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love는 love나 like나 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Do you like baseball too? 합니다. 그랬더니 not really래요. 또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영어 표현으로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농구를 좋아해. 영어로요? I don't like baseball.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김우진 고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좋아하는 거는 사커를 좋아한대요. 자, not really는요.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하나 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I like music a lot. 동그라미입니다. a lot. 이거 많이라는 뜻인데요. 이 어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하나 써드릴게요. 뭐냐면은 much라는 단어. not. 이것도 하나 써주세요. not, not.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네. much랑 어라지랑 쓸 수 있는 게 다르지 않아요? 왜요? 어라선 수랑 양이랑 둘 다 써. 아, 지금 요 상황에선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많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much 쓰거나 어라 쓰거나 상관없고요. 그리고 아까 수량 얘기할 때 그때는 어라시 아니고 어라 오브죠. 알겠죠? 머리가 터질 말도. 자, 그래서 머리가 터진 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적어놓은 것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지금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에 가서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하면은 그냥 오늘 학원에서 들었던 걸로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 오면은 너 누구니? 이렇게 돼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집에 가서 반드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반드시 복습하고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했지?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서 정리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Do you like the music too? 다시 to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Yes can I 놓고 I listen to it 갑니다. 여기서 it이 가리킨 건 뭐예요? 뮤직. 뮤직이죠. 그 다음에 네모치입니다. All the time. 항상 내내 이런 뜻이에요. 항상 내내. 그러면 이것도 영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 쳐보세요. 여러분, 항상 내내 하는 단어는 always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시냐면 적으세요. I always listen to it.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아까 뭐라고요? 뮤직. 무식하는 거죠. 뮤직. Listen to it. Listen to it. 아, 보여요. 쓸데없는 잘못 적었어. 징성 소리 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동영상은 좀 있으면 박건호가 볼 거예요. 박건호 보고 있나? 박건호가 봐요. 얘네도 어차피 수업 할 땐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 해요? 자. 오, 냐냐. 네 목소리 다 나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도 계속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쌤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다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시험에 나오면 한숨 쉬지 마세요. 뭐 어떤 친구는 망했다 이런 소리 한다. 여러분, 망했다 하는 거는 어떤 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내가 억울하게 죽기 직전 상황에서 나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몸 하나 희생해가지고 나는 이 나라의 독립을 구하겠노라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니까. 자, listen to and talk 합니다. listen and talk. 자, Hi, I'm Chris and I'm from America. Nice to meet you. 자, I'm Chris. 그 다음에 동그라미입니다. I'm from America.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찬가지 Nice to meet you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뭐 그래서 동그라미치라고요? I'm from America. 동그라미 치시고요. Nice to meet you. 동그라미 치시라고 두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 얘기해주세요. 네, 이제 두 번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자애가 얘기하죠. Hi, I'm Mina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을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나 목소리 듣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지 남자예요. 정정했어. 자, 여러분들 입장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자,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웃기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Hi, I'm 자 Mina 다 from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nice to meet you too. 마찬가지 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화학이야. favorite 동그라미 치시고 subject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요것도 동그라미를 favorite subject를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애가 수학이래요. 잘 못 먹어나 보네. 수학이래요. 그게 되게 재밌대요. 자, it's so fun. 이시 가리키는 거는 subject. 수학이죠. 왼쪽에 is은 그 my favorite subject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is은 math입니다. 표시하세요. Miss. 빨리요. 자, 왼쪽에 it's math에 it이 가리키는 거는 my favorite subject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나오는 it은 math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왼쪽에 있는 it은 my favorite subject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it은 수학이란 math라고. 이해를 잘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자애가 얘기하죠. Do you like animals? 이렇게 얘기하니까 Yes, I do. 자, Yes, I do 동그라미. 이건 우리가 문법에서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일반 동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문을 얘기를 할 때 자, 보세요. 의문문을 얘기할 때 자, do로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뭘로 끝나야 돼요? do로 끝나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은 부정일 경우는 don't로 끝이 납니다. 자, 만약에 다른 경우로 does라고 물으면
더즈로. 그렇지, 마찬가지. 더즈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은 더즌트로 끝이 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동사로 물었을 때, 만약에 is로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뭘로 끝나야 돼요? am. is로 끝나야 되죠. 또는 isn't로 이렇게 얘기하면 am이 왜 나와요 지금? 자, am으로 끝나는 건 이겁니다. are로 이렇게 물었을 때 are you로 물으면 am. 이러면 두 가지 대답이 나와야 돼요. 두 가지 답인데 하나는 am으로 끝나거나 you are. we are로 끝나거나. 알겠죠? 요걸 하나 써보세요. Are you로 물었을 때 대답은 I am 아니면 we are로 끝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Are you crazy? 이렇게 물었어요. Yes,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미쳤다고 얘기하면 Yes, I am 이라고 얘기하든지 No, I am not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은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면 Yes, I am. 이럴 때는 yes, 네, 우리들은 are. 미쳤어요. 이렇게 되는 yes, 거예요. Yes, we are. 그래서 그때는 Yes, we are. 그 다음에 부정문일 때는 No, we are not. 또는 No, we ar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es, we are. 잘 기억하셔야 돼요. Yes, I am not. 알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Do you로 물었는데 그럼 이게 Do로 끝나기 때문에 I do도 되지만 또 뭐도 돼요? You do. We do가 되죠. 유튜브. 아~ 너희들한테 물었으니까 대답은 내 나를 포함한 뭐든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yes I do라고. 자, 거기 집번에 두 동그라미 치고 밑에도 두 동그라미 치세요. 두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럼 여자애가 얘기합니다. What's your favorite song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자애가 감기가 걸린 상태라서 목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또 미쳤어요. 자, 시끄러워요. 바꿔놓고 보고 있나? 자,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자, What's your favorite animal? Favorite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냐? 라고 얘기하니까 I love dogs 가죠. 엄마가 개예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래서 나는 개를 좋아한다. 자, 도그에 S 붙어있죠, 그죠? 맞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독이 아니고 지금 독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I have two dogs at home. 나는 집에서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have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단어 두 개만 지금 좀 씁니다. 뭐를 쓰시냐 하면은요. keep이란 단어하고 keep 좀 어려운 단어인데 raise라는 단어. 그리고 뜻 적으세요. 뭐뭇을 이렇게 기르다. 두 마리의 개를 나는 기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마리의 개를 나는 기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힙 안 보인다. 반말하지 마시고요. 아까 내고 히 아까 내고 희약해서 큰 말이에요. 큰일이네요. 희약 나 좀 바라봐. 자. 옛날 노래예요. 1990년대 초반에 나온 노래. 90년대 초반에 니들은 몇 짤?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다요. 마이너스. 부모님도 아마 서로 만나기 전이실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만났는데. 50이에요. 1990년대 만나셨다고요? 와. 대학생때 만나셨는데 지금. 아, 그래요? 아, 뭐 물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90년대 초반이면 안 만났었나? 1991년. 그러면 안 만났어요. 이때쯤은 우리 큰일나도 있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리뷰 볼게요. 리뷰도 계속 똑같은 말 똑같이 나오는데 자, 다른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 How about you? 네모치고 별표. Where?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리뷰 첫 번째 BGB 거기 I like music 다음에 How about you 나오죠. 요거 네모 치고 별표. I like 매트 뒤에 있는데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난 세 번째. 자, 거기 How about you란 말은 너는 어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어떤 걸 좋아 어떤 걸 좋아한 이런 얘기거든요. 요것도 하나 쓰세요. 네. 뭐라고 쓰시냐면은 네. What do you What? like? 하나 적어주세요. What do you like? 뭐를 좋아하니? 이런 얘기예요. What do you like?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무엇을 좋아하니? What...
안 보여요. Do you like? 좀 보세요. 왜좀 한 방에 좀 쓰면 안 되겠습니마생? 외국어 스미마생이 나오네. 그러게요. 자, 그 다음에 I don't like music 하는데요. 아,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아. 진짜 미안합니다. 자, 요거 다르게 쓰세요. 부대타를 일으키자. Do you like music? Do you like? 어, 이겁니다. 자, Do you like music? 너는 음악 좋아하니? 이런 얘기예요. 왜 음악이 나와요? 앞에 I like music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대답이 뭐세요? 대답이 뭐 나와요? I don't like music 이렇게 나오죠. 에? 왜? 네. 어. 그러니까 남자애가 나는 음악 좋아해. 근데 제니야 너 음악 좋아하니? 그러니까 여자애가 I don't like music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 맨 처음이구나. 지금 제일 위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리뷰 자리에 그 제일 위에 거. 근데 don't like는요. 네모 쳐주세요. 이 don't like는요. 한 단어로 줄이게 되면 다음이야 dislike. 안 떠나지 dislike. dislike. 어, 이 단어 하나 적으세요. dislike. 어, 이거 좋아하지 않다 또는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누가 hate도 됩니까라고 얘기하는데 hate라는 단어도 여기에 쓸 수 있습니다. 원은 네가 물었는데요. 나 그냥 hate 썼다 했어. 네 알겠어요. 안 보여요. 아 정말 진짜. 저거 어느 내용으로 쓴다고요? Don't like 대신 쓴다고! 뭐야? 그것 좀 빨리 좀 그것 좀 따라오라고! Dislike가 뭡니까 저거? 아 싫어하다라고! 바꿔놔 보고 있나?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게 뭐다? I like movies 하죠. 나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선생님 여기시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어제 봤는데 안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Sam, do you like animals? 너 동물 좋아하니? Yes, I do. 네. 네모 쳐주세요. What's your favorite animal? 네모 What's 쳐주세요. Your favorite 어, 다요? Animal. 어, 다요. 전부 다 크게 네모 다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Oh, I love cats. How about you? 다시 네모 쳐주세요. 자, 이 how about you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what's your favorite animal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너 어때? 너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 하니까 나는 개자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튜브의 영상에는 어떤 쌤들은 욕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 내려갈게요. I like math, how about you?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너는 어때? I don't like math. 나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 It's 동그라미입니다. Difficult. 어려운. 어려운이죠. 이 어려운이란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h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시 우진. 이것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어려운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많긴 하지만 이 대화 상황에서는 어려운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어려워. for 동그라미 치시고요. for. 지금 여러분들 내가 대화 얘기하는 거는요 시험 문제에서 항상 그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대화 내용하고 그 다음 대화 순서 제대로 잡았냐 안 잡았냐 그런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문제 푼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렇게 꼭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What subject do you like?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어떤 과목이니까 하니까 나는 영어를 좋아한대요. It's my favorite subject.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라고 이렇게 대화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9페이지에 나오는 빈칸 있죠? 이거 안 했죠? 뭐요? 9페이지요. 예. 그 다음에 10쪽, 11쪽 안 했죠? 예. 안 했죠?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빨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건 보지 마시고요. 알겠죠? 예.